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영어 1. 오늘의 수업 진도는 레슨 4. 빌더 베러 월 심화 문법입니다. 레슨 4. 빌더 베러 월 사과의 디스커링 그래머 자 심화 문법 설명입니다. 포인트 1.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과거 분사구 설명입니다.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서로 수동과 완료의 관계라면은 과거 분사를 사용합니다. 과거 분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하지만 과거 분사에 수식 어구나 목적어, 보어 등이 이어져 구를 이룰 경우에는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머 팁 하나 있습니다.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의 관계일 때는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sleeping baby 잠을 자고 있는 아기, a baby sleeping in the bed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이 이렇게 자, 이 분사와 명사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일 때는 현재 분사 ing를 씁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The game app that was invented by high school students죠. 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하여 invented, 만들어지게 된, 발명하게 된 게임 앱이 became huge hit, 거대한 유행이 되었다. 과거분사 invented를 쓰는 게 맞습니다. 2번. The social study teacher, 사회선생님이 showed us a movie, 우리에게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무슨 영화? Depicting how Europeans lived in the 19th century. 어떻게 유럽인들이 19세기에 살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영화죠. 능동과 진행이니까 depicting을 쓰는 게 맞습니다. 3번. The children who were covered in mud. 자, mud라는 건 진흙이죠. 진흙에 의해서 뒤덮여진 아이들이 were not allowed to go into the house.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수동과 완료의 뜻이니까 covered를 쓰는 게 맞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를 활용하여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1번입니다. The nurse, 간호사들이 took care of soldiers wounded in the battle. 자, 전쟁에서 부상당한 soldiers, 병사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wounded가 맞죠? 2번입니다. Look at the paper boat. 자, 종이 보트를 보아라. Floating on the lake. 자, 호수에 떠다니고 있는. 자, 떠다니고 있는 거 능동과 진행이니까 floating을 쓰는 게 맞습니다. 3번. Many volunteers helped reconstruct the houses destroyed by the earthquake. 자, destroyed를 쓰는 게 맞습니다. 지진에 의하여 by the earthquake. 지진에 의해서 파괴가 된 가옥들을 재건하는 것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왔습니다. 자, 헬프의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경우 to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죠. 자,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This is a traditional Korean clothing. 콜링 한복. 콜링이 틀렸네. 콜링을 콜드로 바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한복이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전통적인 한국의 의상이다. 여기서는 콜링을 콜드로 바꿔야 합니다. 2번. The woman wearing a red dress is very good at dancing.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이죠. 입고 있는이니까 원을 쓰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 이 원을 어떻게 바꿔야죠? 그렇죠. wearing으로 바꿔야 합니다. The woman wearing a red dress.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가 is very good at dancing. 춤을 아주 잘 춥니다. be good at 잘하다 이런 뜻이죠. 원을 웨어링으로 바꿔야 합니다. 3번. One of the people rescuing from the flood was my uncle. So, rescue 구조하던데 여기서도 rescue를 쓰면 틀립니다.
rescuing이 아니라 rescued를 써야 합니다. 왜 구조가 되는 건 수동과 완료니까요. One of the people rescued from the flood. 자, 홍수로부터 구조된 사람 중에 한 명은 was my uncle, 나의 삼촌이었다. 이렇게 써야 하는 거죠.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1번,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And if he's paid in advance. 자, 이 paid를 쓰는 게 맞죠. In advance는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뜻입니다. 자, 미리 사전에 지급이 된 어떠한 요금들이든 can be refunded, 환불될 수가 있습니다. refund, 환불하다. 2번, supposing that, providing that, 만약에 뭐뭐라면, 자, 이 표절, 대응어구입니다. Supposing that you are in a worrying situation, 당신이 걱정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what would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2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자, 1번입니다. I bought a skirt. 나는 치마를 샀습니다. It was made in India. 그것은 인디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문장 결합하면 I bought a skirt made in India. 자, 인도에서 만들어진 치마 하나를 샀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죠. 2번. The girl looked tired. 그 소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She was carrying a big bag. 그녀는 큰 가방을 실어 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두 문장 결합하면 The girl carrying a big bag. 큰 가방을 실어 나르고 있던 그 소녀는 looked tired. 지쳐 보였다. 이렇게 쓰면 되죠. 3번입니다. I love music. 나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It is played by an orchestra. 자, 그것은 관현악단에 의해서 연주가 됩니다. 자, 두 문장 결합하면은 I love music played by an orchestra. 자, 이 관현악단에 의해서 연주가 되는 그 음악을 나는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4번. The man asked for help. 그 남자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sk for 요청하다. He was looking for the library. 그는 도서관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두 문장 결합하면 The man looking for the library asked for help. 도서관을 찾고 있던 그 남자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는 거죠. 자, 3번. 밑주신 부분의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자, 1번입니다. Clothes bought on sale. 자, 세일 기간 동안 구매가 된 의상들은 cannot be returned, 되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2번. Among the guests invited to the party. 파티에 초대받은 손님 중에 were some celebrities, 몇몇 유명인사가 있었습니다. 3번, cars left in no parking zone, 주차 금지 지역에 남겨진 자동차들은 will be towed, 견인이 될 것이다. 4번, the waiter picked up the pieces of broken glass, 웨이터가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올렸습니다. 5번, the woman dressed in white, 하얀색 옷을 입게 된 여자는 is my mother, 우리 엄마다. 자, 딴 건 다 분사인데 하나는 본동사입니다. 그 4번이죠. pick up이라는 건 줍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본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따라서 3번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we will enter the building.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갈 겁니다. 1번. 1930년에 지어진 그 건물. 2번. 검정색으로 페인트가 된 그 건물. 3번, 나무로 만들어진 그 건물. 4번, 경찰서로서 사용하고 있는. 5번, 공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 건물. 딴 건 다 될 것 같은데, 경찰서로서 사용되고 있는 이란 뜻이니까, 유징을 쓰면 안 되죠. 유즈드를 쓰던가, 그죠? 현재 분사 IL 쓰면 틀립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해석과 일치하도록 다음 빈칸을 알맞은 단어로 채우시오. 자, 1번. 나는 그녀가 쓴 그 책을 읽었다. I read the book written by her입니다. 자, 이것은 I read the book that was written by her로 바꿀 수가 있어요. 2번. 당신은 타인들에 의해서 초래된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기 쉽다. Be apt to라는 거는 뭐뭐하기 쉽다라는 뜻이고요. Be accustomed to라는 거는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are apt to be accustomed to the situation caused by others. 이렇게 쓰는 게 맞죠. 3번. 혼자서 잠을 자는 그 소년을 보아라. Look at the boy sleeping alone이죠. 4번. 자, 나는 사과로 가득 차 있는 상자 하나를 갖고 있다. I have a box filled with apples. 사과로 가득 찬 상자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자, filled라는 과거분사가 box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거 full of라는 형용사 구도 마찬가지로 명사 a box를 꾸며줄 수 있어요. 자, 5번. 당신에게 날아오는 그 공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자, grab이라는 건 움켜쥐답니다. Don't grab the ball flying toward you입니다. toward는 당신을 향하여 이 말이죠. 당신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는 그 공을 don't grab, 붙잡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6번. 나는 낙엽을 몇 장 가지고 있다. 자, I have several fallen leaves죠. 자, fallen이라는 과거분사가 leaves란 명사 꾸며줍니다. 떨어진 잎사귀를 갖고 있다. I have several leaves that were fallen. 이렇게 써도 되죠. 7번. 나는 그 남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I heard my name called by him입니다. 그 남자에 의해서 불려지게 된 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과 완료의 관계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called를 씁니다. 8번. 나는 그 남자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지각동사 목적어 ing 둘 다 되죠. 그래서 자, I heard him calling my name. I heard him call my name. 둘 다 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과 진행의 관계일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쓰는 게 맞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나는 죽은 자들이 거주하는 끔찍한 장소를 보았다. 자, 형용사 앞에 덜을 붙이면은 뭐뭐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자, terrible 끔찍한 place 장소죠. 그래서 정답은 I saw a terrible place inhabited by the dead입니다. 죽은 자들에 의하여 거주하게 되는 끔찍한 장소를 보았다. 자, 과거분사 inhabited가 명사 place 꾸며주고 있죠. inhabit는 어디 안에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요. 과거분사가 됐으니까 거주하게 되는 이란 뜻입니다. 10번. 나는 그곳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나이를 만났다. I met the guy.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다. 어떤 남자? Who was dying there?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남자. 얼른 혼자서. 그래서 정답은 was dying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lesson 4. Discovering grammar. 심화 문법 포인트 2입니다. if절 대신 without가 쓰인 가정법 과거 완료 설명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형태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쓰입니다. if절 대신 without 명사 구 또는 without 명사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때 without은 if it had nothing for 또는 had it nothing for 또는 for 등으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마 팁이 있습니다. if절 대신 without구가 쓰인 가정법 과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의 형태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이때 without은 if it were not for 또는 were it not for 또는 for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죠. Without these instructions, I wouldn't know how to start this machine. 이 설명이 없다면 나는 이 기계를 어떻게 작동할지 모를 것이다. 이런 문장은 If it were not for 또는 for these instructions, I would not know how to start this machine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도록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입니다. 이 쿠폰이 없었다면 우리는 점심값으로 돈을 많이 지불했었을 것이다. 자, without this coupon, we would have paid a lot for lunch.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 그가 없다면 나는 아직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정답은 without him, I still would not know her phone number. 이렇게 쓰면 되죠. 3번,
손전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텐트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정답은 Without the flashlight, we could not have found our way back to the tent. 이렇게 쓰면 되죠. 다음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자, if it had not been for their help,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could not have completed the project in 6 months. 6개월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었을 텐데. 자, have completed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를 쓰는 게 맞습니다. 2번. Without your advice, 당신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I could not have become a professional actor. 나는 전문적인 배우가 될 수 없었을 텐데. 자, without을 이용해서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을 쓰는 게 맞죠. with는 뭐뭐가 있다면 이란 뜻입니다. 이거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엑서사이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입니다. Without our coach, 우리의 코치님이 없었더라면 We would have lost the game yesterday. 우리는 어제 그 게임에서 졌을 텐데. 자, 코치님이 있어서 어제 그 게임에서 이겼다는 뜻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죠. 자, 2번입니다.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could not have finished my chores so quickly. 자, chore라는 건 잡일이죠. 자, 당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나의 잡일을 그렇게 빠르게 끝낼 수는 없었을 텐데. 이 말 속에는 당신의 도움이 과거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나의 잡일을 그렇게 빨리 끝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3번. It fit one of water and air. 물과 공기가 없다면 we could not live.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자, 현재 물과 공기가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산다는 말이죠. 따라서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주어진 우리말 뜻에 맞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자, 1번 문제입니다. 박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학급은 그렇게 훌륭하게 연극을 공연할 수 없었을 것이다. Without Ms. Bach's guidance, the class could not have performed the play so well.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나는 휴일 동안 몇몇 중요한 이메일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If it had not been for my smartphone, I would not have seen some important emails during the holiday.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왜요? 과거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에릭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난 축구 시합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자, 퍼퍼 뭐뭐가 없다면, 자, 퍼퍼 에릭, 에릭이 없다면 we would not have won the last soccer match.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에릭이 과거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축구 시합에서 이겼다는 뜻이니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인 would not have won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3번. 다음 문장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Without the guide, 가이드가 없다면, 없었더라면 we might have had a serious accident. 우리는 심각한 사고를 겪었을 텐데. 자, 이거 가이드가 있어서 과거에 심각한 사고를 우리가 겪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가정법 과거 완료 쓰는 게 맞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guide, we might have had a serious accident.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AB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을 고르시오. Young musicians, 젊은 음악가들은 often told that, 자주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하면 완벽해진다 라는 말을 젊은 음악가들은 자주 듣습니다. 자, 뮤지션 음악가죠. But 그러나 the truth is that only perfect practice will transform you into a perfect player. 하지만 진실은 오로지 완벽한 연습만이 당신을 완벽한 음악가로, 완벽한 연주자로 바꿔놓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자, were it not for perfect practice. 자, were 쓰는 게 맞습니다. were it not for, 가정법 과거죠. 완벽한 연습이 없다면 you would make inadequate progress. 당신은 부적절한 진보를 만들게 될 겁니다.
우드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가 뒤에 쫓아왔기 때문에 자, if it were not for 나 were it not for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즉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게 맞다는 거죠. It doesn't matter how many times you practice the song or technique if you are doing it wrong. 자,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면 자, 조건절이죠.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잘못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많이 당신이 노래나 기술을 연습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자, 매터라는 게 중요하던데 doesn't가 들어갔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Too many children practice alone. 너무 많은 아이들이 혼자 연습을 합니다. And unmonitored, 감독받지 못한 채로 연습을 합니다. Maybe, 아마도 they practice the same song over and over again for several hours. 아마도 그들은 자, 몇 시간 동안 for several hours 몇 시간 동안 같은 노래를 over and over again 다시 또다시 반복해서 연습할 겁니다. Later, 나중에 they may feel 그들은 느낄지도 모릅니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they have perfected it 그들이 그것을 완벽하게 한 것처럼 그들이 아마도 나중에 느낄지도 모릅니다. But 그러나 in reality 실제로는 They may have simply been making the same mistake over and over again. 그들이 over and over again 다시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만들어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If this is the case, 만약에 이것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y had not practiced at all. 그들이 전혀 연습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혀 연습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었을 겁니다. 이런 말이죠. So, 그러니까 It's time you practice perfectly. 당신이 완벽하게 연습할 때입니다. 자, It's time 주어 가정법 과거 뭐뭐 할 때이다. 당신이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을 알맞은 단어로 치우시오. 자, 1번입니다. If it were not for his help,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would die, 나는 죽을 텐데. 자, 이거는 were it not for his help, I would die 또는 자, for his help, I would die 또는 without his help, I would die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이죠. 2번 If it had not been for her help,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died, 나는 죽었을 텐데. 자, 그녀가 도와줘서 나는 죽지 않았다 이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이 문장은 had it not been for her help, I would have died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But for her help, I would have died 또는 without her help, I would have died로 바꿀 수 있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는 had it not been for로 바뀔 수 있죠. 왜요?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도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Without his help,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she would have failed, 그녀가 실패했었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이 문장은 because of his help, 그의 도움 덕분에 그의 도움 때문에 she could not fail, 그녀가 실패할 수 없었다. 결국은 with his help, 그의 도움을 가지고 she could not fail, 그녀가 실패할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은 his help enabled her to succeed. 자, 그의 도움이 그녀로 하금 성공할 수 있게 해줬다 이 문장으로 바꿀 수 있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if it had not been for his help, she would have failed 또는 자, had it not been for his help, she would have failed 로 바꿀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As he helped her, she did not fail. 그 남자가 그녀를 도왔기 때문에 그녀가 실패하지 않았다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If it were not for her advice, 그녀의 충고가 없다면 I would fail in the exam. 내가 시험에 떨어질 텐데. 가정법 과거입니다. if 생략하면 도치되죠? Were it not for her advice, I would fail in the exam 으로 바꿀 수 있고요. Without her advice, I would fail in the exam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For her advice, I would fail in the exam으로 바꿀 수 있고요. Because of her advice, I do not fail in the exam. 그녀의 충고 때문에 나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Because she advises me, I do not fail in the exam. 그녀가 나에게 충고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문장으로 바꿀 수가 있죠.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